경남 사천시는 고려시대 성군으로 불리는 현종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천시가 이러한 현종과 사천 간의 각별한 관계를 특색 있는 콘텐츠로 풀어낸 지역 축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은상 기자가 축제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천 와룡문화재 개최를 하루 앞둔 사천시청 앞 광장. 축제 행사장 꾸미기로 분주합니다. 사천시를 상징하는 용을 비롯해 석탑과 연등 저잣거리 등 고려시대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눈에 띕니다. 사천시가 고려시대 성군으로 알려진 현종의 업적을 기리고 그와 사천 간의 각별한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축제를 마련한 겁니다. 고려 현종은 조선시대의 세종대왕과 맞먹는 성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룡문화재는 풍태지향 사천 또 고려 현종의 역사성을 좀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고려 현종은 기주 대첩 등 거란의 침입을 극복한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현종이 머물렀던 한 마을에는 사천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그의 아버지 왕우가의 애틋한 부자 상봉 장면이 벽화에 담겨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유치를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한려해상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남북권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의 사주천인이라는 역사성과 우주항공청 대칭을 통해 우주항공 특별시 도약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와룡 고려 현종을 품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고려시대를 재현한 폐가네와 연등해, 어가행렬 등 특색 있는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